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하수들은요, 생활에 불규칙합니다. 변수가 많아요. 일관성이 떨어지죠. 쓸데없는 약속, 이벤트가 많습니다. 차분히 앉아있지 못해요. 번잡하고 또 번잡하게 만듭니다. 계속 전화가 오고 전화가 없으면 이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만있질 못하고 자꾸 약속을 만듭니다. 온갖 모임에 다 출두합니다. 오라는 곳, 오지 말라는 곳,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불문하고 다 참석해요. 감투 쓰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점점 생활은 복잡해집니다. 점심, 저녁 약속에 꽉차 있고요. 저녁은 두세 탕씩 뛰기도 합니다. 마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바쁘다는 말을요, 입에 달고 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바쁜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한것 같지만 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고수는요, 생활이 심플합니다. 잡다한 약속이 없어요. 규칙적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 일이 명확합니다. 그들은 리듬 깨지는 걸참 싫어합니다.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들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프로란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1류와 2류의 차이는 자신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그렇지 않으면 프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는요, 일상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대한 규칙적이고 담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받으면 납기 안에 완성하기 위해 매일 어느 정도 일을 할지 생각합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꾸준히 일을 하지만 납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정한 페이스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마음가짐도 갖춰야 합니다. 바로 웰컴 투 동막골에 영화 음악을 찍은 그 유명한 일본의 히사시 조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그럼 보통 음악가는 어때요? 술 마시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키면 일하고, 내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히 부수는 말입니다. 히사시 조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루틴입니다. 요즘은 저녁 약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점심으로 대체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요. 글을 쓰다 지치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서점에 가거나 영화를 봅니다. 아니면 산책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읽은 책의 주요 대목을 입력하거나 신문을 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수시로 차를 마시죠. 보이차, 우롱차, 녹차, 연잎차, 메밀차, 커피 등등.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가끔 낮잠도 자죠. 저녁을 먹고는 가족들과 놉니다. 저는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완전 새나라의 어린입니다. 따분해 보이지만요, 나름 즐겁습니다. 성과도 제법 납니다.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여야 한다. 운명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그리고 그런 횟수가 많아질 때 진보해 왔다. 그 위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입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의식하고 행동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인 나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과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루틴,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무언가를 결심한다? 그 자체로 이미 실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결심?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고수들의 삶은요, 심플합니다. 그들만의 일정한 루틴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수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